네, 잔명이죠.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공감 100% 시간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서희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구직자들의 공부법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어서일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있어서도 취업 공부는 예외일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취업 공부라는 것이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고 해도 해도 취업문은 쉽사리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해 하는 공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직자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떠오르는 게 취업 스터디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네. 두 학생한테 한번 먼저 물어볼까요? 어떤 취업 스터디를 했는지 그리고 또 지금 해오고 있는지. 네, 수희 학생부터요. 아, 네, 저는 그 시사상식 스터디랑 그다음에 글쓰기 스터디 이렇게 두 개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언론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시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 글쓰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영 학생은 어떤 스터디 하고 있어요? 저는 본격적인 취업 스터디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신문 스터디를 통해서 시사 상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 상식을 통해서. 네. 근데요, 정말 수희 학생만 하더라도 두 가지의 스터디를 해봤고 정말 많은 구직자들이 요즘 이 스터디에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구직자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 정보 커뮤니티 취업 뽀개기가 취업 뽀개기 하니까 제가 네. 여기 요즘 여기에 실제로 이런 사이트가 있는 거죠? 이름이죠? 이거 굉장히 네. 유명한 카페군요. 그 한 150만 명이 가입한 그 네. 커뮤니티 중에 제일 유명한 커뮤니티인데 제가 요즘 여기에 또 연재를 하고 있어서 딱 들어가 보면 제 이름을 바로 만날 수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깨알은 뭐 잠깐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네. 네. 구직자 77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53% 정도가 공채를 대비 취업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실제 취업 스터디 참여 비율이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른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39.3%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63.6%로 굉장히 많은 그 1.5배가량이 여기 여성이 좀 더 많은 취업 스터디에 참여를 했고요. 또 대학 소재별로는 서울권이 확실히 많았거든요. 서울권 대학 출신자가 62%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소재가 49.4%, 지방 소재가 45.9% 정도였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공교롭게도 두 학생이 모두 여학생인데 실제로 주변에 스터디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까? 성비가 어때요? 보통 한 4, 5명 중에 남자는 1명 정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구나. 소영 학생이 느끼기도 그래요? 주변에 또 비슷한 성비로 하는 스터디도 많긴 한데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신문 스터디의 경우에는 남자 5명인데 남자분이 1명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가시면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 자 아무래도요 이렇게 스터디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낮다는 거, 여성이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구직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수희 학생,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제도 주위를 살펴보면 남자 선배들이나 막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금방 막 좋은 데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래요. 아무래도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시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성들이 더 취업하기 힘드니까 스터디를 많이 할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게요. 무슨 강의나 이런 걸 봐도요. 하루짜리 잠깐 강의들은 남녀 비율이 비슷한데요. 5일짜리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여성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꼼꼼하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한 방에 막 뭔가 좀 해보려는 그런 게 있고요. 여성들은 꾸준히 준비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이게 좀 많이 나타납니다. 보면 이제 스터디에 여성 비율이 많은 경우가 많고요. 여성이 좀, 그러니까 남성이 많다 싶으면 그 스터디 안에 이제 예쁜 여학생이 한 명 있을 때 남성이 확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요, 실제로 공기업의 경우에 이제 남녀 채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공기업 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공기업이 아주 공적으로 공평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지가 않은 게 약간 공기업은 옛날 채용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비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네.
제가 딱 어떤 기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공채에서 여성 비율이 더 높아요. 되는 비율이. 근데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가 남성으로 뽑히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4~5년 전만 해도 4~5년 전에 그런 채용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남성 유리한 채용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고 좀 안타까운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스터디에 대한 조사 결과 내용 중에서 이 서울에서 지방보다 더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왜 더 많은 건지도 궁금해요. 아, 서울에선 당연히 지방은요. 아, 이거 좀 너무 현실적으로 딱 들어가는데요. 네. 지방 학생의 특히 이제 좀 안 좋은 대학이다. 내가 안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4분의 1 정도는 편입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대학으로 가려는 그런 것들 아니면은 내가 이런 대학이 이러니까 대학에 대해서 사회 나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도 많고 그래서 취업 스터디는 아무래도 그 스터디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한 스터디라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남녀 채용 비율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다른 시간에 저희가 또 한번 자세히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시 오늘의 주제를 한번 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업 스터디의 필요성을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취업 스터디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해요. 현실이. 맞습니까? 네. 여기도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취업 스터디를 그 구한 적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신입 구직자 취업 스터디 현황에 대해서 설문 조사했는데 취업 스터디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말한 사람이 73.2%예요. 10명 중에 7명은 취업은커녕 취업 스터디도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왜 힘들었냐 물어봤더니요. 일단 스터디 지역이 한정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방권 학생들은 서울에서 주로 있으니까 올라오기 힘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과 커리큘럼이 딱 맞는 스터디가 딱 그 자기한테 맞춤형 스터디라는 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모집 기준이 너무 높아 지원도 쉽지 않았다. 스터디 자체의 모집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스터디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아유, 그런 학생들인데. 현실적인 게 있고요. 예. 또 스터디에 지원했어 연락이 오지 않아서 시간 낭비됐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짓된 스터디 정보도 있나 봐요. 피해를 보았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안 그래도 취업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모집 기준까지 있어서 이 스터디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수희 학생? 이 모집 기준이라는 게 스터디마다 좀 그레이드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취업 스터디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중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차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면접 필기통과 면접까지 올라간 친구들을 선호하죠. 아하, 네. 그러니까 좀 수준을 맞춰야지 우리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에 기본 스펙이 만약에 저희 둘이 들어가고 싶다 하면 못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 스펙을 요구하고 있나요? 기본 스펙이라기보다 우선 지원하는 친구들 자체가 스펙이 다들 높아요. 기본적으로? 예, 우선 토익은 대부분 800 이상은 다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자격증의 인턴 경험은 다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자 수준 자체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영 학생도 그 신문 스터디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시는 분들의 스펙이나 기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예, 다들 인턴 경험은 한 번씩은 다 무조건 있으시고 외국어 하나 정도는 다 하시는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두 학생이 그 정도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비슷한 정도의 친구들끼리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지 이시안 대표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취업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스펙 자체도 높잖아요. 네. 처음부터 별성부른 애들만 이제 모여 있다 이런 개념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 그러니까 저 친구도 저렇게 되고 또 우리 스터디 요원 중에 누가 되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한테 효율적인 건데요. 실제로 스터디에서 굉장히 내가 많은 걸 얻어가겠다, 많은 걸 이제 채워가겠다라고 한다면 실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스터디를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면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지 마시고 동기부여라든가 시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전해든다인 거지 저 사람이 나를 가르쳐줘가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채워줘서 내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스터디에 대한 너무 오버하는 기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스터디가 좀 실망스럽고 그렇게 되면 잘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분야를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하나요, 대표님? 네, 그 여기 부분도 또 그 다 있잖아요. 우리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볼까요? 네. 취업 희망 회사나 업계 취업을 위한 스터디가 일단 52.2%로 가장 첫 손에 뽑혔고요. 예. 그다음에 공인 어학 점수.
뭐 토익이나 이런 오픽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모의 면접 스터디를 해본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관련된 스터디가 있고, 또 영어 회화를 직접 해본다, 또 자격증, 시사상식 스터디, 그다음에 또 공무원 시험 준비 스터디까지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취업을 위한 모든 부분에, 모든 분야에 관해서 이렇게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모두가 목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스터디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네. 이 많은 정보의 바다, 뭐 인터넷 그런 게 활성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역시 정보 공유로 나타났습니다. 50%의 친구들이요, 일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혼자서는 공부가 안 돼서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뒤를 이었고요. 그다음에 취업 스터디도 취업 준비 한 과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팀원들을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아, 중요해요. 야,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난 뭐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막연한 기대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차지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무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터디를 하는 나름의 본인의 이유나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스터디를 하면 양질의 정보가 많이 쏟아드는지 그 스터디의 그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희 학생부터? 예. 우선 인터넷에 있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사람을 통하게 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인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어떤 정보 공유의 이점이 있죠. 네. 그럼 수희 학생이 직접적으로 얻어봤던 그런 정보들도 있나요? 우선, 그니까, 그 취업 공채가 딱 뜨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여기가 뜰 거라더라 이런 식의 정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몇 명 뽑는다더라 이런 식의 정보들이 이제 이 그쪽에 인맥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더 유리한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건 좀 있죠. 네. 아, 그렇군요. 어때요, 소영 학생은 어떤 기능을 좀 느껴봤어요? 저는 이제 다들 바쁘잖아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그쵸. 예, 그런데 그런 바쁜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은 뭐 특강을 들으러 간다든지, 한 사람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하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좀 안 좋은 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이건 좀 아니었다, 불편했다라고 생각하는 점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물 흐리는 사람도 꼭 있을 텐데. 네. 네. 우선은 그 스터디도 강제 이렇게 룰이 있어요. 예. 뭐 벌금, 지각하면 벌금을 낸다던가 이런 식의 있는데, 저희가 딱 처음에 들어가서 누가 스터디원들이 다 같이 지각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분위기 자체가 깨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에 있어서도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느슨한 스터디, 뭔가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스터디. 이게 가장 피해야 될 스터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소영 학생이 느끼기에 이런 스터디만큼은 정말 잘못됐다, 뭐가 있을까요?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자신감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스터디가 좋은 것 같은데 같이 신세한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막 우울해지게 만드는 스터디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스터디 끝나고 회식 같은 거 안 합니까? 자주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안 좋은 스터디가니까 걱정이 되는데. 네. 아무튼 이시한 대표님이 학생들과 제일 현장에서 많이 만나시잖아요. 좀 잘못된 스터디 유형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태진 씨가 짚은 게 가장 결정적이고요. 스터디가 어느 순간 술터디로 변하고 있다. 아, 술터디. 네. 그래서 술에 대한 토론이 훨씬 더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침묵돔으로 빠져버린 거니까. 그렇죠. 근데 좀 너무 친해지면요, 아까 수희 학생이 말한 대로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도 슬쩍 넘어가게 되는 게 있는데, 좀 서먹서먹한 사이가 시간을 좀 지키게 되거든요. 좀 서먹서먹한 게 좀 낫고요. 그래서 너무 친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약간 좀 위험하다 이런 게 있고, 또 목적 없는 스터디가 있어요. 목적 없는 스터디? 네, 우리 같이 한번 취업 잘해보자. 차라리 난 영어 성적에 대해서 또는 자소서에 대해서 목적을 하나 가지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딴 데로 잘 안 빠지는데, 그냥 취업 전반적으로 한번 대비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특히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 공채가 없고 한가하잖아요. 예. 이럴 때 딴 데로 빠져버리기 쉽거든요. 산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같이 산으로 가기도 해요, 진짜. 등산 한번 갑시다 이러면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보를 얻기에 참 좋다라고 했는데 음모 이론에 기초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말이야, 그 우리 삼촌이 얘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증권과 찌라시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공중파의 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채용을 하는데 그런 음모
떠오르는 비슷한 종목을 들어봤어요. 네. 이미 다 뽑힐 사람 내정돼 있대. 이러면서 분위기가 흐려지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좋은 정보도 있지만 나쁜 정보도 있는데 나쁜 정보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거기에 대한 확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자기가 너무 영향을 받는다. 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릴 수 있는 사람이랑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울해가지고 아 못하겠네 이러면은 좀 굉장히 안 좋은 정보를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스터디로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스터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아무래도 아까 스터디 유형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면접이나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라든가 자기소개서, 시사상식 등의 이 유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실제로 영어나 근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주제를 좀 좁혀서 공부를 하니까 쉽게 스터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사상식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공부하나 싶어요. 두 분이 하고 계실 테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어떤 방법으로 시사상식 분야를 접근하고 있어요? 우선은 매일 신문을 읽는 건 기본이고요. 매일? 네, 그리고 지면으로 된 신문? 네네, 예. 지면으로 된 신문 읽고 그리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카페 같은 데다가 정리해서 올려요. 일주일 분량의 신문을. 그렇게 되면 그런 정보가 쌓이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책을 하나 정해서 그걸로 이제 그 문제를 서로 만들어서 풀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예. 네. 소영 학생은요? 예, 저희는 신문을 매일 읽어서 각자가 기사 하나씩을 스크랩을 해서 그 기사에 관련된 시사 상식을 조사를 해와서 브리핑하는 서로. 식으로 해서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내용들을 공유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시사상식이 많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저도 사실 이 시사상식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좋지요.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이신 이시아 네.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요즘 전문가라는 말이 굉장히 약간 비웃음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닙니다. 네, 네. 맞죠? 네. 여기 두 분이 하시는 스터디는 일단 첫 번째 상식 스터디에서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의 스터디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면접에서 자네 요즘 아베노믹스 때문에 뭐 엔화가 이렇게 너를 띈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어봤을 때요. 네. 아베가 누군가요?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저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키워드들을 알아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지금의 이 스터디라면 이런 것들은 좀 지식을 쌓는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거는 아베가 누군지 또는 엔저 현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식을 물어보는 것 자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키워드 암기 위주로 이렇게 빠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문 보면서 달달달 외운다든지 상식책을 보면서 외우는 방법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평론을 하고 그 평론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지만 예.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중요한 건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을 이 사람이 갖고 있나가 중요한 건데 그걸 외우고 있나 이거 자체로 사람을 뽑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 질문으로서는 그런 것에 대한 나의 어떤 가치라든가 네. 생각들을 그 뒤에 다는 연습을 해야지 그것만 가져와서 딸딸딸 외우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가령 예. 뭐 자네 히키코모리가 뭔지 아나? 이렇게 그 질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요즘 유행하는 히키코모리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히키코모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걷다가 그 논평을 하는 그러니까 그 스터디를 할 때도요. 그냥 이게 있다. 내가 이렇게 조사해 왔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달아보는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플러스 게다가 이제 그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어떤 그 기업에 이제 실제로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이 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가령 히키코모리면 혼자서 이렇게 밥 먹고 그 혼자서 틀어박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맞았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인데 가령 내가 편의점 업계에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되면 편의점 업계에 어떤 상승이 예상됩니다라는 식으로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맞춰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까지 같이 달아서 준비하시면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준비가 될 겁니다. 네. 인지, 분석, 주장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겠네요. 저보다 더 전문가스럽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 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걸 왜 물어보나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그 예전에 이게 좀 예전 지난 일이라 예. 그 대선에서 그 후보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 무슨 토론회에서 물어봤어요. 후보님 혹시 콩나물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어봤는데 그 후보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저희 집은 콩나물을 길러 먹어서 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이 좀 잘못됐죠. 그렇죠. 네.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은 서민 물가, 서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잖아요. 네. 그런데 콩나물 값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 얘도 그래요.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럼 사회 현상이 이렇게 혼자 나홀로적으로 자꾸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사업계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질문에 있어서 저 질문 뒤에 있는 그 의도는 뭘까? 이런 걸 생각하셔서 그 아까 얘기하신 의도 분석이 되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는 답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면 잘 안 되니까 스터디는 실제로 그럼 이것에 히키코모리를 하면 어떤 얘기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좀 그 얘기해 보면 그게 이제 스터디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정말 매번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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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그거를 다 다르게 가지 말자는 거죠. 사회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은 좀 분명하게 있고요. 가령 요즘에 이제 부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성의 강조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 예로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모성보단 부성이 더 강조된 거. 네. 예능도 엄마 어디 가가 아니잖아요. 아빠를 찾잖아요. 요즘에. 예. 네, 그 첫 만든 영화도 아빠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부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캠핑 같은 것이 뜨는 이유도 아빠와 같이 하는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캠핑이 뜨는 것이다. 네. 캠핑 관련 매출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다 조각조각 보지 마시고 큰 흐름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저런 일이 발생하고 해서 자꾸 끼워 맞춰서요. 그러니까 뭐가 딱 던져졌을 때도 내가 아는 가치 기준으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지 이걸 하나하나 내가 전부 다 논평하고 알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한마디로 이제 갖다 붙이는 연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내가 아는 어떤 가치나 그 기준에 대해서 이런 예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꾸 좀 그 물 흐르듯이 만드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기법을 실제로 전문적으로도 그 부른 용어들이 있나요? 아, 전문적인 아니고 제가 부른 기법인데 뭐라고 표현하죠? 스피커 기법이라고 해서 스피커 기법. 그러니까 이 작은 예잖아요. 작은 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딱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가령 그 무슨 이런 거 요즘 성형 열풍이라든가 렛미인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좀 그 살 빼는 것에 대해서 좀 성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예쁘니까 고맙죠 뭐 이런 식으로 그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를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외모 지상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에서 이런 현상들이 다 나온다라고 해서 큰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접 질문 자체가 자네 뭐 요즘 그 성형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아 이게 외모 지상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큰 얘기들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이 친구가 아 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이 증명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군요. 예전에는 이 찬반의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대답을 할 때부터 이 사회적으로 진단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요. 드네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사적인 분야를 어떻게 보면은 자주 접해야 된다는 면에서 참 그냥 접하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참 어렵거든요.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수희 학생? 저는 신문을 그냥 읽는 수준, 인터넷에 있는 뉴스를 그냥 읽는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분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분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끊임없이요, 음모를 생각하세요. 이 뒤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 다음에 무슨 의도로 이렇게 있을까? 그게 약간 삐뚤어보기라고 하고 약간 전문용어로 비판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이 뒤에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가령 뭐 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신문에서 구석탱이에 브라질에서 태풍이 났다. 이런 걸 보고서 그 커피 주식을 샀더니 이게 확 올랐다는 거죠. 네. 왜냐면 태풍이 나가지고 커피 작황이 좋지 않아서 그의 커피값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작은 기사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꾸 추론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그냥 자꾸 보려는 게 아니라 추론해 보고 의도를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영 학생은 어떻게 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분석 나름 하려고 이제 토론도 하고 상대방이 이게 입장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기업에 맞춰서 분석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시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시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올바른 취업 스터디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감 100%는 여기서 벌써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구직자분들 특히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